시초가의 이 종목, 과연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지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7월 2일에 편입했던 한빛소프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첨보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진입했던 한컴 M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23,1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한컴 MDS 리뷰를 네. 한번 좀 해볼까요? 네, 한컴 MDS는 제가 한빛소프트였던 복수전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목표가 도달을 세 번 연속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절히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첨보도 그렇고 한컴 MDS는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빛소프트를 제가 한 주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7월 20일 날 7,75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에 흐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빛소프트는 일단은 포트를 제외시키고 손절을 하고 나머지 첨보하고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실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번 주 세 종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전략을 다 세워주셨어요. 지금 첨보나 한컴 MDS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한빛소프트는 한 주 더 보자 이렇게 수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조금 더 제외. 아, 제외. 손절. 아, 손절. 네, 손절이요. 아, 네, 손절을 해보자 이렇게 또 수정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 종목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크게 보면 바이오고요. 그리고 좁게 보면 원격 진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 코로나 사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코로나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 길어지게 되면서 또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격 진료에 메타버스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메타버스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 요 산하에 원격 의료 산업 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크나우라든지 엔드스케어 같은 13개사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원격 진료 이 부분을 본격 추진하고요. 그러면서 의약품 택배 배송 여기 이 두 가지가 쟁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협회와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에는 또 약사협회와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은행 그 약 같은 게 처방전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어떤 충돌이 좀 있게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처방전이 어쨌든 자리 잡았는데 어쨌든 원격 진료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자리를 잡아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좀 난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정말 아픈데 응급실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깝지 않고요. 제가 또 그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가게 되면은 아직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아픈데 가면 접수부터 하라 그래요. 그렇죠. 접수하게 되면은 그 앞에 또 의자에서 기다렸다가 또 베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베드 나올 때까지도 기다리게 되면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응급실 닥터가 오게 되면은 또 그 뭐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처방 반대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요새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왜 자꾸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일단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요새 쿠팡이츠 마트랑 서비스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서 이렇게 물품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의약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게 되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관련된 종목들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인성정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폴란드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 내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뭐 시술이든지 수술 뭐 이런 부분 좀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예방이라든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어떤 재활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원격 진료가 추진이 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뭐 정부와 그리고 민간이 280억을 투자를 해서 일단 그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 어쨌든 활용이 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후에도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VR,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약물과 같은 어떤 치료 효과, 그러니까 소위 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상담도 진행되지만 약물 처방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약물 처방은 좀 힘들겠지만 뭐 심리 상담과 같은 어떤 이런 재활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가 좀 추진될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뭐 2026년까지 96억 달러 정도한테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글로벌적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발 맞춰서 뭐 디지털 치료제도 뭐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4차 산업 혁명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치매라든지 뇌전증, 뇌전증은 간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이런 뭐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 관리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와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들 안고 있는 네네.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뭐 원격 진료하게 되면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 컴퓨터, 뭐 인성정보, 뭐 인피니트 헬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AI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라이프 레코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스마트폰 어플을 가지고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화상으로 원격 진료로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교포 상대로는 시범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원격 진료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메타버스 원격 진료와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에 좀 20%가량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브 레코드라고 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솔루션인 닥터콜, 그리고 비대면 보험 영업 솔루션인 하이, 그리고 암 환자 치료 경험 공유 솔루션인 오아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레드필 숨튼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계와 그리고 진단표현량계를 연동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재활이라든지 예방 쪽으로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메타버스 원격 진료 플러스 디지털 치료제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4월달 우리 행보를 거치다가 최근에 와서 현재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현재 상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요. 16,500원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 설정해서 또 이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이렇게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